요거 뜯어본 적 없지? 일단 뜯을 때 맨 처음 무조건 배터리 분리하고 하는 거야. 배터리, 분리. 배터리 분리가 맨 처음이다. 배터리가 분리가 안 되는 모델은 뜯어가지고 안에서라도 분리를 해야 돼. 전화 받고 가리키는데 카메라가 켜져 있는 동안은 내가 친절하게 가리킬 거야. 그런데 제대로 분해하는데 실수하면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제대로 해야 된다. 한 번도 뜯어본 적이 없는 기종이지. H-T. 여기는 별별 기종들이 다 들어온다. 들어오니까 나사가 있는 위치를 딱딱딱 손으로 짚어봐봐. 어디에? 하나, 둘, 다섯? 가운데 손가락 쓰면 안 되지. 이 손가락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게 다야? 그럴 것 같은데? 뭐 여기 경첩 있는 데는 그렇지. 약하니까 항상 여기 있다. 경첩 있는 데가 가장 중요하거든. 그래서 경첩 있는 데는 반드시 나사가 있어. 떠보면 여기 나사가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경첩 있는 부분에 나사가 없으면 이상한 거야.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원칙으로 하면은 어떤 노트북들 중에 이렇게 생긴 노트북들이 있거든. 여기 나사가 없잖아. 그럼 이걸 쭉 뜯으면 이 밑에 나사가 숨어 있어. 이거는 여기 나사가 있기 때문에 나사가 없을 거야. 있을 만한 자리에 안 보이면. 그렇지. 그리고 분해를 할 때 맨 먼저 이거부터 빼내야 돼. DVD잖아. DVD. 그지? DVD를 먼저 빼갖고 놔두고 나사를 뽑을 때는 요거 뺀 거를 지 모양 그대로 놔줘. 길이가 똑같은데 커트나면 틀림없이 이자 먹는다. 알겠지? 딱 해갖고 자기 위치에다 딱딱딱딱 그렇게 놔두. 한번 뜯어봐봐. 나사를 하나씩 풀어서. 이렇게 안 빠지잖아. 그러면 여기 나사가 빠지잖아. 빼놓고 DVD를 빼서 우리 원래 쓰던 헤라를 잊어먹었어. 플라스틱으로 된 게. 내가 일단 주문을 해놨거든. 똑같은 걸로. 내일 올 건데 노트북을 뜯기 전에 이게 뒷판이 뜯어지는 건지 앞판이 뜯어지는 건지 먼저 판단을 해야 돼. 언뜻 보면 뒷판이 뜯어지는 것 같지 이거. 이건 사실은 앞판이 뜯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경첩에 나사가 다 풀려 있는 상태잖아. 그지? 경첩에 나사가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막 이러면은 경첩이 톡 하고 안에 쇠가 부서져 버릴 수 있거든. 나도 한번 딱 부서져 부서뜨려 봤어.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되고 살살 잡으면서 살살 살 움직여. 너무 많이 펴지 말고 많이 안 펴도 된다. 여기를 따야 되거든. 여기다가 딱 같이 넣어 갖고 세게 넣으면 안 된다. 세게 넣으면은 안에 케이블들이 들어 있잖아. 8700 조립할 거 일단 그래픽카드 빼고 조립되잖아. 네. 그렇지. 그래픽카드 빼고 조립을 들어가자. 한 번에 뜯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조금씩. 아니 여길 때 있거든. D드라이브, E드라이브 바탕화면 내모서 링크 해놓은 거 그거 설명 다 해드리라. 이렇게 빠지잖아. 그치? 여기서 확 당기면 안 된다. 확 당기면은 여기 선이 연결돼 있거든. 어떻게 모서리를 야 되는... 이거는 D가 빠지는 이건 D가 뜯어진다고 봐야 되겠다. 자, D판이 뜯어지는 거네. 공격! 실수야. D판이 뜯어지는 거야. 누가 그랬더라. 조심해서. 자, D판이 뜯어지는 거였다. 여기 있잖아. 이거 뜯을 때 이게 100% 부서지거든. 요거 세 개가. 정말 조심해서 해야 돼. 뜯을 때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안 하면 여기가 톡 부서져 버려.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이 부분이 부서질 수 있다는 거는 어우, 재수 좋았다. 딱 빠졌잖아. 그지? 그냥 힘으로 두두두둑 뜯으면 안 돼. 두두두둑은 그냥 다 부서진대. 자, 이거는 뒷판이 뜯어진 거, 앞판이 뜯어진 거야? 뒷판. 앞판이 뜯어진 거야? 앞판이 뜯어진 거야? 뒷판이 본체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앞판이 뜯어진 거야? 볼 때마다 새로워, 우리도. 자, 요거, 나사. 이건 딱 그 모양대로 해놔라. 그 모양대로. 나중에 찾기 힘들다. 지금 나사 총 3개잖아, 그지? 이게 따라온단 말이야.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암만 나도 손님이 많고 바빠도, 요거 할 때는 잠깐 모드 스톱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직원이 받고 하거든. 요거 딱, 이거 케이블 뜯고 해도 되는데, 오히려 좀 번거로울 수도 있거든? 이렇게 빼내면 돼. 빠지지? 요선 끊어지면 진짜 다 구할 수가 있겠지. 어떻게 구할래, 이거를? SSD를 딱 갖고 와서 있잖아. 요렇게 딱 놔. 같은 방향으로 딱 놔두고, 딱 뜯고. 딱 듣고 나중에 다 해놨던 그대로 옮겨가서 뭐 할 줄 아는 거겠지만 내가 그냥 한번 잔소리 한다 생각하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HP가 은근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 기종을 제가 저도 지금 뜯으면서 앞판이 뜯어지니 뒷판이 뜯어지니 막 고민했잖아요. 사실은 똑같이 생긴 건데 앞판이 뜯어지는 게 있어요. 키보드 쪽이 빠지는 놈이 있어요. 또 이건 또 반대죠. 그죠? 아 뭔가 이상하다 하면 재빨리. 그리고 아까도 좀 말했잖아. 요거를 쑤시게 넣으면 이쪽이 다친단 말이에요. 세게 넣으면 거죠. 그래서 조금씩 훅 쑤시 넣으면 이거 단자 그냥 나간단 말이지. 조금씩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뜯기 어렵게 만들어 놔 필요가 없는데. 자, 그 다음에 반대잖아. 반대. 그지? 반대잖아. 이런 수 이렇게 있다니까. 반대라고 이렇게 딱 당황하지 말고. 오늘 왜 이렇게 긴장되지? 자, 됐어. 수리하는 사람이 만지면서 막 긴장하고 손을 들들들 들면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못하겠지, 그지?
어 하나 없었어. 이렇게 딱 세 개. 그렇지. 아 이거 나중에 해놨고 막 하면은 나사만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렇게 간단하지? 이 모델 이름이 뭐고? 15A11, 15AF150AU. 예, 이 모델 이름들도. 어. 아, 예, 들어가세요. 예. 자, 이렇게 해갖고 나사를 아까처럼 여기도 들어가야지. 딱딱딱딱. 딱 채워주고 꼭꼭꼭 눌려서 너무 꼭꼭 눌릴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나사 다 채우기 전까지는 절대 펴지 말. 아까는 어쩔 수 없이 편 거고 나도 지금 판단이 잘 안 돼서 편 거고 절대 펴지 말고 다 하고 나서 이런 틈새가 덜 들어가 있는지 꼭꼭 한번 보고 나사 예쁘게 한번 채워봐봐요. 그리고 나사를 채울 때도 한쪽만 집중적으로 채우지 말고 80% 힘만 채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마지막에 20% 힘으로 탁 단단히 체결해 주는데 한 번에 100% 다 하지 말고. 어디가? 잠깐만. 걸렸네. 아, 그거 좀 확인 좀 해보는 게 낫겠다. 이럴 때는 방향을 바꿔서 한번 해봐봐. 아. 그래가지고, 그지? 눕혀서 하면서, 이게 나사 홀이 여기 걸려서 그런 걸 수 있어. 그때는 뒤집어, 중력 방향을 바꿔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어, 별거 아니지, 그지? 근데 이거 모르면 또 한참 헤매는 거야. 진짜 헤매겠는데? 계속. 그 다음에 특히 여기는 잘 도와줬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반 수리점에서 노트북을 잘 안 뜯어봐나니까 컴퓨터가 아주 오래된 사람들도 노트북 뜯으라 하면은 막 삼성 LG처럼 이렇게 뒷중 탁 뜨는 거 말고는 아예 손 안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좀 덜 들어갔지, 그지? 그래갖고 나중에 나사 뒤쪽에 한번 더, 조금만 더 잠가줘. 바이오스 들어가서 하드디스크 장 작은 거 잘 피는지 보자고. 하드디스크 들어가 보면 잡혀 있을 거야. HP가 이게 바이오스가 좀 친절하지가 않아. 그잖아, 그지? 완전히 하고 나서 나사 한번 더 확인하고 그걸. 오케이.